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자, 콜트 25입니다. 콜트 25 아주 마음에 드는 콜트 25. 거기다가 트윈 세트로 판매를 하네요. 보자, 콜트 껍데기 한번 일단 살펴봅시다. 이거는 마트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봉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기 쇼핑몰이나 문방구에는 이렇게 밀봉이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마트에서는 이렇게 밀봉돼 있어요. 자, 콜트 각인이 되어 있나 봅니다. 콜트 각인이 되어 있고, 스프링 뭐 에어소프트건 더블 호법 완성 이어건 가입이 뭐 그냥 호법 있고 스프링식이다 끝. 자, 트윈팩 이래가지고 클리어와 뭡니까 이거 금색이 같이 있습니다. 아주 금색 콜트. 그리고 기존에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콜트 25를 발매를 했었었는데, 여기 부분, 탄창 밑부분, 그리고 여기 고리, 그리고 총심, 이런 것들이 금속으로 돼가지고 예전에 분명히 발매를 했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아마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색깔이 블랙이 아닌 그냥 클리어하고 금색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세트로 들어있네요. 더블팩, 트윈팩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뭐, 그냥 이제 보던 대로 그냥 이제 이것만 좀 화려합니다. 수동이라고 강조돼 있죠. 자동을 파는 적이 요즘 들어서 뭐 전동 권총도 많이 파니까 수동하고 표기를 할 필요는 있겠죠. 떨어져라, 떨어져. 제발 좀 따보자. 예. 이거 뭐 딸만한 게 있나? 드디어 따졌다. 자, 봅시다. 자, 드디어 오픈합니다. 짠, 이거 여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네요. 자, 우리 항상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보실만한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는 종이, 그리고 각부 명칭과 사용법을 설명한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가늠쇠 총구, 가늠자 총구, 가늠쇠 슬라이드, 가늠자 안전장치, 탄창 범치, 방아쇠 이렇게 있고, 비비탄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짤짤이 탄창이 아니네요. 입구로 이렇게 한 발씩 넣어서 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게임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네요. 굳이 이걸 게임용으로 써야 되나? 자, 안전장치 아래 위로 올리는 거 있고, 장전에서 쏘고, 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날아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롱한 이 디자인. 아이고, 예쁘다. 색깔, 오, 도장면 괜찮네요. 색깔 예쁜데요, 도장면이. 오. 자, 오. 왠지 좀 금속일 것 같고 질감이 좀 좋을 것 같지만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크기 대비해서는 그리 많이 가볍진 않아요. 속이 꽉 찼다는 뜻이겠죠. 좀 헐거운 느낌은 아니고, 클리어가 확실히 좀 더 가볍긴 합니다. 확실히. 자, 이렇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녀석과 이렇게 금색이 있어서, 와, 예쁜데? 예전에 골드로 한정판으로 AK라든가 뭐 여러가지 몇가지 총들 팔았었잖아요. 이 정도 금색 도색되어 있는 거는 나쁘진 않네요. 예쁘다 일단. 괜찮아. 보시는 대로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그립 세프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몰드로 그냥 되어 있죠. 이거 작동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말그림이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콜트의 각인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메이드 인 필리핀도 아주 정확하게 박아놨네요. 시리얼 넘버 보이고, 뭐냐? 이거 방아쇠 금속 재미한데 아연 합금인 것 같은데요? 맞죠? 질감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보자. 금속이다. 이 방아쇠 부품이 여기 보이네요. 자,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드 연결이 돼 있고, 이 중간 시어 연결부가 쇠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 고리가 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방아쇠 부품이 전부 다 쇠로 돼 있네요. 이 강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예, 기존의 금속 부품을 그대로 유지를 했구나. 이 아카데미 구판 예전에 제가 잠깐 리뷰했던가 할 텐데 아마 거기서는 금속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리뷰를 했어요 예전에. 자, 그대로고, 예, 이렇게 작동이 다 보이니까 신기하네 이것도. 자, 그리고 투명한 것도 한번 외관 한번 살펴봅시다. 뭐 투명하다고 완전히 맑은 그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내부가 다 보이네요. 신기하게도 피스톤마저도 투명하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걸리고 작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매우 마음에 드네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금속되어 있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 열고 없고, 탄이 좀 많이 들었네요.
보통 양보다 한 두 배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이 두 배가 든 게 아니고 두 덩어리가 들어있네. 그래서 짤랑짤랑 소리가 많이 났구나. 여기 2인분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오. 뭐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 디테일하게 총이 두 개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다. 신기하네요. 이 가격이 아마 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가격은 따로 적혀 있네요. 오. 아, 마트에서 할인해가지고 12,000원인가 11,000원인가 11,000 얼마 정도? 2,000원 이하로서 구입을 했었는데 15,000원 적혀 있습니다. 15,000원 적혀 있고 그럼 이게 한 개 7,500원이라는 계산인데 물론 하나가 금색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겠죠. 하나 6,000원 정도인데 얘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다. 아니 금속이 아니고 네, 황금색 도색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겠죠. 싼 건 좀 보니까 아주 예쁩니다. 예뻐 예뻐. 둘 다 무게는 거기서 거기네요. 얘가 좀 무겁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정도는 아니고 아마 얘도 투명한 거 아닐까? 플라스틱 자체는 노란색 같은 거 위에다가 도색을 얹었네요. 노란색 플라스틱입니다. 은색 같은 경우는 투명한 것도 많이 쓰는데 은색이네. 아무튼 예, 이렇게 종의 외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창 다른 부분은 금속 부품 없고 자 열어봅시다. 이걸 이렇게 찍기나 아, 반대로 찍기네. 앞으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찍기고 뽑습니다. 이렇게 탄창이 나오고 탄창은 따로 짤짤이 탄창이 아니고 몸치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렇게 움직이고 탄창 들어가봤자 9발 들어갈까 정도. 그리고 여기 안쪽 보이고 별거 없습니다. 안전장치. 아 콜트 말그림이 뒤쪽에 있었죠. 예쁘다 콜트 말그림. 자 그리고 그리고 아 안전장치도 아 얘도 금속이네. 이것도 금속입니다. 이것도 오 이것도 금속. 여기 이것도 금속. 괜찮은데 예전에 완전 이제 이런 부품들이 다 금속일 때가 좀 있었는데 얘도 금속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그리고 총열 분명히 금속이었고 하여튼 다시 보니까 매우 반갑네요 이죠. 그리고 재판이면서 스페셜하게 트윈팩으로 발매하면서 클리어 금색. 예전에는 이게 은색 금색 두 종류 나왔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까만색이 아니고 은색이었을 거예요 아마. 은색 제가 리뷰했던 게 아마 은색이었을 겁니다. 뒤져보면 총 분명히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텐데 봐봐요. 경찰 특공대 버전인가 그거 제가 리뷰했었거든요. 일단 그렇고 말그림 여기도 있지만 여기 뒤에 여기가 예뻐요. 여기가 윤곽으로 예쁘게 잘 되어있죠. 볼만합니다 이거. 그리고 뭐 외관 보시다시피 뭐 썩 그리 뭐 깔끔하지는 않네. 그리고 여기 뭐 볼트 오픈 이런 거 안 되고 글리버 25탄이 발사된다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뭐지? 일본어 적힌 것 같은데 3P? 마이튼 여기 마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ASG 이거 일본 쪽 승인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마크가 있네요. 자 여기서 비교할 것은 우리의 건스톰 콜트 25 이걸 또 비교를 해줘야죠. 얘랑 많이 달라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교해줘야지 또. 네. 자 이거는 이게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둘로 나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소음기인데 뭐 별 내용은 없지만 이거 있다고 소음이 좀 줄긴 하나봐요. 아무튼 일단 예, 소음기가 달려있는 버전이고 그래서 얘는 얘 뭐 칼라파트가 없어. 이거 제가 개조하거나 색칠한 거 절대 아닙니다. 칼라파트가 웃긴 건 여기 그림에는 칼라파트 얘는 칼라파트가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인터넷으로 제가 정식으로 돈 제대로 주고 구입한 거야. 제가 손댄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안돼 아이고 이거 가버렸네. 이거 좀 광택면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웃긴 거는 얘는 라이선스 따로 취득했다는 마크는 없는데 불법인가? 아무튼 콜트 각인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좀 잘 나네요. 그리고 방아쇠 형식은 좀 이렇게 몰드가 이제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거하고 여기 쑥 들어가 있죠 얘는. 그리고 여기 투명한 부품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그림 제대로 돼 있고 여기도 말그림이 있는데 조금 틀리네요. 말그림이 말이 뭐 총알 뭐 이상한 거 좀 더 위에 그림이 되어 있네요. 콜트
일단 기본적인 형식이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일치를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이 진짜 같다 이런 건 없는데 웃긴 건 그립 세프티가 이렇게 예, 광택? 무광택으로 약간 좀 구분을 뒀죠. 그래서 이제 좀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작동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역시나 올딩입니다. 더밍 겁니다. 그렇고 나사 구멍이 여기 있고 얘는 핀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심각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가이드도 이렇게 두 줄로 두 줄 슬라이드 가이드도 종렬 밑에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괜찮고 얘도 칼라파트가 없네요. 금색이기 때문에 아마 은색, 은장, 금장에는 칼라파트 없어도 될 것 같고 얘는 그렇네요. 얘도 투명한 총이기 때문에 따로 칼라파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장난감 총인 것 맞죠? 총알도 다 보이겠네요. 여기 비비탄도 보이겠다. 예, 이거 가지고 은행 털 생각은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 은행 털려면 무서운 총을 들고 와야지. 이거까지 손대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탄창 빼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탄창 멈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끼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 방면 얘는 멈치가 여기 작대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밑으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잡고 누르고 이렇게 당겨야 뽑혀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걸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이 좀 더러운데 아까 차를 좀 닦아서 새까만 게 다 묻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탄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차한다고 이미 새까매졌네요. 단을 이렇게 뒤로 밀고 이렇게 밀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 외에 뭐 내부적으로는 뭐 어차피 슬라이드 뭐 있고 뭐 총 소리가 뭐 작아서 깽깽거리는 느낌이 강하네요. 뭐 나가는 건 비슷하겠죠. 둘 다 뭐 호법은 다 달려 있을 테니. 자 일단 이렇게 비교를 했고 자 재미있게 한번 쏴보는 영상을 찍고 같이 한번 네 살펴봅시다. 네 아카데미 총 콜트 25 말고 이제 건스톤 거 먼저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예 발사 나가자. 우와 완벽하네요. 거리는 한 3m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좁은 데서 뽑았어요. 잘 맞는다. 시원시원하네요. 퍽퍽 소리 나네. 오, 너무 가까워서 타겟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이 없네. 예, 발사, 나도 이러고. 우와. 거리는 한 3m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좁은 데서 지금 쏘고 있어요. 잘 맞는다. 시원시원하네요. 퍽퍽 소리가 나네. 오, 너무 가까워서 타겟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없네. 이거는 콜트. 역시 아카데미답게 진실한 느낌이 듭니다. 오. 얘도 거의 똑같이 맞네요. 근데 약간 묵직하게 총알이 날아가는 느낌이 든다. 오, 잘 맞죠? 아카데미. 오, 죽이네. 1위 총신이 짧은데도 잘 맞아요. 잘 맞았어. 잘 맞아. 잘 맞아. 우와. 좁은 데서 놀기 짱인데 의자가 작은데 재밌는데 이거 폭 소리가 나요. 이상한 없죠. 예쁘다. 와, 얘도 거의 똑같이 맞네. 근데 약간 묵직하게 총알이 날아가는 느낌이네요. 잘 맞죠? 아카데미. 1위 총신이 짧은데도 잘 맞아요.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우와. 야, 좁은 데서 놀기 짱인데, 이제 작은 게. 야. 클리어는 또 클리어 맛에 또 맛이 있겠죠. 탄을 먹는 게 보이는. 살짝 흰색이 살짝 보였었는데. 네. 똑같이 거의 성능은 뭐 똑같겠죠. 약간 밑으로 놓고 쓸게요. 약간 밑으로 써야 되겠다. 약간 좌상태인데. 제 손이 떨린 게 아닙니다. 저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오호. 오호. 총알 없다. 총알 있어요. 총알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뭐, 너무 잘 맞네. 총알 없다. 똑같이 거의 성능은 똑같겠죠? 약간 밑으로 놓고 쏠게요. 약간 밑으로 쏴야 됩니다. 오씨, 약간 좌상탄이네. 제 손이 떨린 게 아닙니다. 저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오호. 오호. 총알 없다. 총알 있어요. 총알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오호. 일단 한 번씩 쏴봤는데 뭐 총평을 드리자면 뭐 성능부터 외관, 가격 뭐 모든 게 다 역시 아카데미 장사 잘하겠네요. 두 개 들어있어서 약간 부담인데 너 하나 나 하나 나눠가지는 아주 보기 좋은. 형제가 사면 둘이서 하나씩 나누고 네가 금총을 가진 이러면서 막 싸우겠죠. 네. 금총이 더 좋은데. 네, 이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드시고 건강하십시오.